안녕하세요. 여기는 여수의 디오션 리조트입니다. 네, 여기는 바베큐장이에요. 더 테라스라는 바베큐장이고 사람들이 아까는 꽤 많았는데 지금 저녁 9시 반 정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지금은 많은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녁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잘 해놓고 있어요. 저기 테이블이 한 20테이블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이제 다 영업이 종료되는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정말 분위기가 좋고 그 바로 옆에 저기 보시면은 테라스라고 운영되는 이유가 바로 옆에 바다가 보여요. 안에 보시면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오션뷰가 있는 테라스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여기는 디퓨전 리조트 내부고요. 이쪽은 이제 호텔, 디퓨전 호텔입니다. 테라스 운영되는 게 너무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4단계, 수도권은 4단계고 여수는 3단계여서 리조트 내에 있는 이 테라스에서도 공연을 원래 했었어요. 예전에는 보시면 공연장이 살짝 보이는데 예, 공연장도 운영이 무산됐고 그냥 이렇게 바베큐만 구워 먹을 수 있게 테이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예, 좀 아쉽죠? 참 여수 여행의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더 놀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네, 이제 마지막 날 밤을 이렇게 바베큐장에서 저녁을 먹고 네, 잠을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다들 잘 보내시고 좋은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, 네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. 참고로 이 손가락은 제가 어렸을 때 다친 손가락입니다. 절대 무좀 아니고요. 네, 손가락 절단 사건이 3살 적에 한번 있어서 손가락을 다친 거고요.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. 안녕.